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및 미라클에서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9의 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라클 속에서 민시우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소린이의 굉장히 절친한 친구로 나오면서 동시에 루이스의 뭔가 라이벌 구도가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연기하신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를 공유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시우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뭔가 재능이라고는 노력뿐인 친구인데 그 노력 하나만으로 자신이 뭔가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게 매력인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많죠. 배우님께서는 이미 춤과 노래에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드라마를 위해 안무를 하고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뭔가 이렇게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뭐든. 근데 이번에 또 미라클에서는 감독님이 원하셨던 게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는 상태로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연습을 좀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배우님과 같은 드라마에서 함께 연기하는 것은 어떠셨고 또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도우셨나요? 일단은 찬희랑은 어쨌든 이제 같은 팀으로 활동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 이전부터 친구로서 잘 지내왔기 때문에 같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고 또 찬희가 또 연기로서는 너무나 큰 선배이고 또 정말 잘하고 제가 봐도 되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배우인데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뭐 서로 같이 부딪히는 장면이나 아니면 제가 찍고 있는 거나 하면서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찬이가 모니터링도 좀 해주고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뭐 말이나 뭐 행동이나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좀 저도 수월하게 하고 긴장도 좀 덜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클은 꿈을조차 어려움을 극복하는 청춘들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쨌든 미라클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좀 성장을 계속해서 일어나가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도 뭔가 학생 때도 그렇고 뭔가 다들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향해서 본인의 힘으로 되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지 않나 그런 게 이런 미라클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장면이 뭐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소린이랑 그러니까 이 뭔가 드라마의 시작이 되는 뭔가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되는 소린이랑 같이 사고가 난 장면이 기억에 나고요. 그리고 루이스랑 같이 살게 됐을 때 그리고 루이스랑 많이 싸우는데 거기서 되게 찬이랑 저랑 웃었던 그런 게 많았었어가지고 싸우는 장면은 다 재밌을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일하는 캐릭터를 연기하셨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점이 달랐고 또 어떤 점이 비슷했나요?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좀 각색돼 있고 좀 함축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현실보다는 아름답죠. 거기 드라마 속 세상이. 근데 뭐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사실 이제 뭐 힘든 건 다 똑같죠. 근데 좋았던 점은 드라마 속에선 저는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꿈을 좇는 것에 더해 미라클은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시나요? 이걸 보시고 이 드라마를 보시고 뭔가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고찰이 있으실 때 좀 더 진취적으로 사랑을 좀 쟁탈해도 된다? 약간 이런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하면은 또 이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우리 미라클을 보면서 많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뷰에서 미라클의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뷰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미라클이 방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풋풋한 그런 드라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